안녕하세요. 연목구름입니다. 구독자분들께서 펠리세이드 고급형 트림인 인스퍼레이션 혹은 캘리그래프가 언제 출시가 되는지 그동안 문의가 정말 많았습니다. 그동안 시원하게 답변을 못 드렸던 이유가 있는데 고급 트림은 연식 변경이나 페이스리프트가 아니죠. 단순한 트림 변경이기 때문에 사실상 언제든지 현대차가 마음을 먹는다면 출시가 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출시가 지연된 이유라면 펠리세이드가 현재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소위 대박을 터뜨리면서 수요를 맞추기가 너무 힘들죠. 현대차 입장에서는 현재도 잘 팔리기 때문에 또한 신차도 아니기 때문에 급할 이유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현대자동차는 펠리세이드를 출시할 초기부터 내수형과 수출형을 구분해서 판매했는데 여기에는 조금 꼼수가 있었습니다. 국내형은 2.2 디젤과 3.8 가솔린을 판매하고 있고요. 여기에 상지사륜 AWD를 추가해서 두 가지 모델, 총 두 가지 구동 방식으로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사실상 두 가지 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데 시작 가격은 디젤보다 가솔린이 좀 더 저렴한데요. 가격은 디젤이 3,547만원에 시작하고요. 가솔린은 3,397만원에서 시작이 되니 대형 SUV를 이 정도 가격에서 구입할 수 있는 브랜드는 사실상 중국 브랜드가 아니라며 현대차가 글로벌에서 유일무이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구매에 있어서 가격이 정말 중요한 요소죠. 이런 이유 때문에 국내에서 펠리세이드를 비교하시면서 비싸다고 하시는 분들이 사실 거의 없었는데요. 덕분에 가성비 대형 SUV로 대표했던 차량이 바로 펠리세이드입니다. 철저한 마케팅 전략이라고 할 수 있는데 지금부터 그 이유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영상을 시청하기 전에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신차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받아볼 수 있습니다. 새롭게 출시될 펠리세이드 고급형 트림인 인스퍼레이션 또는 캘리그래피는 현재 국내에서 판매가 되고 있지 않지만 북미에서는 초기부터 판매가 되었던 트림입니다. 북미에서 판매가 되는 트림을 살펴보면 국내와 달리 가솔린 3.8 엔진의 총 3가지 트림인 SE, SE, 리미티드가 제공되고 있습니다. 국내에는 두 가지 트림으로 판매가 되는데 두 차량을 비교해 보게 된다면 SE가 익스클루시브 모델이고요. SL이 프레스티지와 같은 트림으로 비슷한 구성 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간단히 비교표를 만들어 봤는데요. 국내 3.8 가솔린 기준으로 익스클루시브가 3,397만원이죠. 프레스티지가 3,962만원인데 북미형으로 환산해 본다면 SE와 SL은 3,852만원, 4,089만원으로 국내보다 조금 비싼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고급 트림은 무려 5,447만원 정도로 1,000만원 정도가 넘게 비싼 차이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어떤 기능을 제공하기에 5,500만원 가까이 하는 것일까요? 국내에 새롭게 출시될 고급형 트림을 알기 위해서 먼저 참고해야 할 부분이 있는데 북미형 고급 트림인 리미티드 기능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듀얼 선루프가 기본적으로 제공됩니다. 국내에서는 듀얼 선루프 가격이 90만원 정도에 제공되는 옵션이죠. 국내형 모듈에서 테크와 패밀리 옵션으로 제공되는 서라운드뷰 모니터와 3열 파워 폴딩 시트 기능이 기본으로 제공됩니다. 참고로 테크 옵션의 국내 가격은 180만원이고요. 패밀리 옵션은 70만원입니다. 단순히 계산해 본다면 선루프, 테크 옵션, 패밀리 옵션만 추가해도 약 340만원이 추가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웃도어 활동이 많다 보니까 트레일링 패키지 옵션도 제공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좀 더 고급스러운 패턴의 프리미엄 나파 가죽이 제공됩니다. 해당 패턴은 시트 상부 쪽과 도어 트림 쪽에 새롭게 적용이 될 것 같습니다. 2열 승객을 위한 선쉐이드가 제공이 되는데 4A 방식의 허리 받침대인 럼버 서포트도 제공됩니다. 하지만 이런 기능은 국내 현재 모델에서도 옵션으로 제공하는 기능입니다. 20인치 알로이휠이 제공되는데 좀 더 고급스럽고 도심형 SUV 스타일 같은 느낌입니다. LED 테일라이트와 국내 차량에서 볼 수 없는 셀프 레벨링 리어 서스펜션이 제공됩니다. 해당 기능은 트렁크에 뭐 캠핑이나 무거운 짐을 수납했을 때 외부에서 차량을 보게 되며 뒤가 조금 주저앉은, 가라앉은 것 같은 모습을 보게 되는데 수평을 유지해주는 기능입니다. 차량에서 자세가 무척 중요하죠. 무거운 엉덩이를 사뿐하게 만들어주는 기능으로서 가격을 좀 올리는 요소일 수 있지만 대형 SUV 또한 중형 SUV에서도 필요한 기능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저의 경우는 캠핑을 자주 하다 보니까 이런 기능을 제공한다면 과감하게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프리미엄 대시보드로 우드 느낌의 필름인 것 같은데 이 부분이 실제 우드인지는 추가로 체크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아니라면 뭐 국내형과 비슷한 기능이고요.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제공됩니다. 국내에서는 테크 옵션에 포함되는 기능이기도 하죠. 많은 분들이 기다리시는 12.3인치의 디지털 클러스터가 기본으로 제공됩니다. 디지털 클러스터는 최신 차량다운 중요한 기능이기도 하죠.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으로 하만 카돈 오디오가 제공됩니다. 국내에서 제공되는 크렐 사운드와 같은 시스템은 음질에 있어서 분명한 차이가 있는데 음악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좋은 선택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사운드 시스템을 외부에서 하신다면 배보다 배꼽이 훨씬 많이 들어갔는데요. 따라서 사운드 시스템에 뭐 적당한 좀 더 고급스러운 음질을 추구하시는 분들이라면 저는 순정을 추천드립니다. 2열 5열 시트와 2구타입 LED 헤드램프가 제공됩니다. 당연히 국내에 출시될 때는 3구 헤드램프가 제공될 것 같습니다. 조석에는 8A 방식 전동 시트가 제공됩니다. 국내에서 70만원짜리 패밀리 옵션에서 제공되는 기능입니다. 10.25인치 터치스크린 내비게이션과 후속 대화 모드를 제공하는 인터컴 기능이 제공됩니다. 해당 기능은 국내에서도 제공되는 기능이죠. 사이드 미러의 기능을 대신해주는 후측방 모니터 기능도 디지털 클러스터를 통해서 양쪽으로 제공될 것 같습니다. 이 기능이 익숙해지면 편리한데 고급 트림에서 드디어 제공될 것 같습니다. 핸드프리 스마트 리프트 게이트 기능은 트렁크 아래 부분에 발을 살짝 내밀면 트렁크가 열리는 기능이죠. 하지만 이 부분은 국내 환경에서 꼭 필요한 기능은 아니라서 개인적으로는 제공되지 않았으면 합니다. 고급 트림이라고 해서 효용성이 낮은 기능까지 제공하면서 가격을 굳이 올린 필요는 없겠죠. 1열 통풍 기능은 국내 대형 SUV라면 기본적으로 제공되어야 할 기능이지만 북미 시장에서 통풍 기능은 국내처럼 그냥 흔한 기능은 아니죠. 고급 트림 전용 새로운 그릴과 운전석 자세 메모리 시트 기능이 제공됩니다. 운전석 자세 메모리 시트 기능은 국내에서 프레스티지 등급에서 기본으로 제공되는 기능입니다. 2열 통풍 시트 기능과 뒷좌석 사고를 미리 방지해주는 후속 승객 알림 ROA 기능이 제공됩니다. 후속 승객 알림 기능은 스마트 센스2에서 국내의 경우 95만원에 포함되는 기능입니다. 정말 많은 기능들이 제공되는데 이 밖에도 다양한 기능들이 추가로 제공됩니다. 이런 기능을 모두 하나씩 알고 계실 필요까지는 없는데요. 운전자와 탑승자의 감성을 올려주는 실내 조명인 앰비언트가 국내에선 제공되지 않았죠. 64가지의 색상으로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이 기능은 고급 트림이라면 꼭 필요한 기능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국내에서도 제공될 것 같습니다. 상시 사륜인 AWD도 옵션으로 제공이 됩니다. 2열에는 독립 시트인 캡틴 시트가 제공됩니다. 이 부분도 국내에서 제공되는 기능입니다. 후방교차 충돌방지 RCCA이고요. 안전하차 보조기능 SAE, 후측방 충돌방지 보조기능 BCA 기능이 기본으로 제공됩니다. 용어들이 너무 좀 생소하거나 어렵기 때문에 다 아실 필요 없고요. 가볍게 참고하시면서 최신 안전기술이 뭐 모두 제공된다. 이 정도로만 이해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외의 요추 조절 기능과 2열 원터치 폴딩 기능, 쉽게 탑승할 수 있는 기능이죠. 3열로요. 턴시건을 포함한 사이드 미러가 제공됩니다. 하지만 이 부분도 국내 모델에서 제공되는 기능입니다. 하이빔 어시스트 기능과 애플 카플레이가 기본으로 제공됩니다. 또한 차로 이탈 방지 기능인 LKA와 운전자 패턴을 분석해서 휴식해야 될 때를 알려주는 DAW 그리고 전방 충돌 방지 보조 기능인 FCA 기능도 기본으로 제공됩니다. 이 부분은 국내 모델에서 추가 옵션으로 제공되는 기능입니다. 차로 유지 보조 기능인 LFA와 스마트 크루즈 기능인 SCC 기능이 제공됩니다. 여기까지 북미형 고급 트림인 리미트에서 기본으로 제공되는 기능을 살펴봤는데요. 사실 열거하기도 힘들 정도로 정말 많은 기능들을 기본으로 제공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미 국내형 팰리세이드에서 옵션으로 제공하는 기능도 기본으로 제공이 되고 있고 디지털 개편과 차별적인 디자인 요소 부분들 그리고 셀프 레벨링 리얼 서스펜션 등은 고급 트림에서 추가로 제공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기대가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형 SUV를 처음 구매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일부러 세부적인 설명까지 드렸는데 영상이 정말 많이 길어진 것 같습니다.
서둘러 본론을 들어가 보겠습니다. 북미형에서 판매가 되는 고급 트림이 리미티드가 일부 변경이 되어서 국내에서 캘리그라피 트림으로 출시가 될 것으로 예상해 볼 수 있는데, 국내에 출시가 된다면 현재의 펠리스헤드와는 어떤 점에 있어서 차이점이 있을까요? 최근 대리점으로 내려온 공문의 내용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펠리세이드 고급 트림이 5월에 판매가 개시된다는 내용인데요. 판매에 개시되는 내용과 실제 여러분들이 차량을 받는 그 일정과는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도 대금 물량이 너무 많죠. 이미 예약을 하신 분들이라면 판매가 시작되고 영업선을 통해서 사양 변경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신규 계약을 하시는 고객이라면 지연의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주요 변경 사항을 보시면 블루링크 내비게이션이 기본 사양으로 제공이 된다는 점과요, 옵션으로 12.3인치 풀 LCD 클러스터와 새로운 외전 컬러가 추가된다고 합니다. 새로운 고급 트림의 이름은 캘리그래피로 예상이 되는데, 현대자동차는 중형급 차량까지 고급형 트림을 인스퍼레이션 이름이라고 부르죠. 중형급 이상의 차량에서는 캘리그래피라는 이름으로 고급 트림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미지는 그랜저 캘리그래피 가격표인데, 펠리세이드는 현대차의 플래그십 SUV죠. 때문에 캘리그래피라는 네이밍을 사용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추가로 트윅스와 같은 커스터마이징 패키지를 좀 더 확대할 것 같은데요. 2열 실내 공간을 마치 리무진급 차량의 수준으로 옵션을 통해서 제공할 것 같습니다. 플래그십 세단인 그랜저의 경우 트윅스 항목으로 후속 모니터를 155만원에 제공하고 있죠. 또한 빌트인 공기청정기를 55만원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고급 트림의 커스터마이징 패키지인 트윅스까지 포함하실 예정이라며 추가 비용은 상상을 뛰어넘을 것 같습니다. 후진 가이드 램프와 같은 기능은 상당히 유용한 기능인데요. GV80SV에서 제공되는 기능인데 사용해보면 정말 유용한 기능이라서 펠리세이드 고급형에서 이러한 기능들이 함께 제공되기를 기대하지만요. 아쉽지만 조금 힘들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트림 변경이라서 이런 기능은 연식 변경이나 페이스리프트에서 제공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국내 출시될 고급형 버전에서는 어떻게 출시가 될지 먼저 출시된 북미원 버전과 비교해보면서 미리 가늠해보겠습니다. 어떻게 다를지 비교해드리기 위해서 영상을 준비했는데, 북미원 고급 트림 리미티드 버전을 먼저 보시죠.
영상을 보셨는데 예상보다 차이점이 제법 많은 것을 발견하셨나요? 국내와 해외는 교통, 법규도 다르고요. 소비자의 성향도 다르기 때문에 북미에서 제공되는 모든 기능이 국내에서 제공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트렁크 바닥에 발을 밀어넣는 트렁크 자동개폐 기능이 카트가 흔하게 제공되는 국내 환경에서는 사실 필요하지 않는 부분이라서 원가를 높이는 요소가 되고요. 수출용 차량에만 일부 제공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소렌토 영상을 준비해드리면서 이러한 기능이 수출용 차량에서 제공되는 기능을 알려드렸었죠. 그렇다면 국내형 고급형 트림에는 새로운 디자인과 어떤 기능이 추가로 새롭게 적용이 될까요? 세부적으로 처음 구입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영상을 준비하다 보니 영상 예상보다 많이 길어졌습니다. 국내형 고급 트림에서 제공될 기능은 다음 영상에서 빠르게 이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2부에서는 3세대 플랫폼 적용 여부까지 문의를 많이 주셨는데요. 이 부분도 정리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연목구름의 신차 정보가 작은 도움이 되셨나요? 국내에서 신차 소식을 기다리지 않고 가장 빠르게 받아보시길 원하신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해놓으시면 편하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